중국 테슬라 공장인 기가 상하이가 가동 4년 만에 차량 생산 200만 대를 달성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성장인데요. 테슬라 주주로서는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9월 6일 중국 매체 뻥 빠이에 따르면 상하이 테슬라 공장이 200만 대째 신차를 출구하면서 큰 기록을 달성하고 축하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상하이 공장은 2020년 12월에 첫 완성차를 만들어냈고요. 약 2년 뒤인 2022년 8월에 100만 번째 차량을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100만 대에서 200만 대까지 걸린 시간, 그러니까 100만 대 추가 생산에 걸린 시간은 이전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13개월이었습니다. 상하이 기가팩토리의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출고량은 약 60만 대를 기록하면서 2021년 한해 생산대수를 넘어설 정도로 생산 규모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기가상하이는 테슬라가 미국 밖의 국가에 진첫 공장인데요. 2019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지시로 만들어진 120제곱킬로미터 규모의 링강 자유무역지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상하이시는 테슬라 공장 건설 당시에 인프라 지원과 대출 확대 등 전폭적인 지원을 했고요. 당시 중국 국영은행 네 곳은 건설 자금으로 112억 5천만 위안, 하나로 2조 700억 원을 낮은 이율에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이후 기가 상하이는 테슬라의 최대 생산 기지가 되었는데요. 작년 테슬라 전기차 생산량 131만 대의 절반이 넘는 71만 대가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지면서 생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게 되었습니다. 경제 회복 둔화 속에서 민간 투자와 외자 기업의 투자 확대에 기대를 걸고 있는 중국 당국은 테슬라를 투자에 적합한 국가에 모범 사례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 부품 업체들이 참여하는 공급망 생태계가 구축되었고요. 거의 100%에 달하는 현지 고용 덕분에 일자리까지 창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상하이 린강 자유무역지구관리위원회 첨단과학기술처장인 루 위는 테슬라는 중국 최초의 순수 외자 완성차 제조사로서 공급망 현지화를 빠르게 추진했고, 지능형 신에너지차 산업을 링강 자유무역구의 첫 1천억 위안 하나로 18조 2천억 원급의 클러스터로 만들었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기가상하이는 말 그대로 테슬라의 폭발적인 성장과 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하이랜드가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뀐 디자인과 사양을 보자마자 짐작은 충분히 했었는데요. 역시 대단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에서 모델 Y 대기 시간이 이전에 최소 2주 이상이었는데 최근에는 6주에서 8주 사이로 늘어났습니다. 수요가 늘어났다는 이야기인데요. 8월 14일에 모델 Y 가격을 최대 4.5% 내리면서 대기 시간이 길어진 것입니다. 모델 Y 롱레인지는 가격을 4.5% 내린 30만 위안, 약 41,300달러고요. 모델 Y 퍼포먼스는 가격을 3.8% 내린 35만 위안, 약 48,000달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의 LFP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 Y RWD 모델을 파격적으로 가격 인하하면서 순식간에 수만 대의 예약이 이어졌는데요. 테슬라의 가격 인하는 수요 증가로 곧바로 이어지는 참으로 특별한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023년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에서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 금리가 추가 인상되면 자동차 구매를 위한 할부 이율이 증가하고 가격도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테슬라로서는 마진을 희생하더라도 전기차 판매 대수 증가와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가격을 인하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과감하게 기존 모델 3와 모델 y 가격을 인하하면서 수요가 급증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델3 새 모델인 하이랜드의 가격이 예상보다 높은 26만 위안으로 책정되면서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높아 보이는 모델Y에 대한 선택이 많아지는 것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모델Y 8월 중국 판매량이 84,159대를 기록해서 전월 7월 판매량인 64,285대보다 30%나 높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76,965대 대비로도 9.3%나 증가한 실적인데요. 모델 Y 8월 누계 실적을 살펴보면 624,983대를 기록해서 전년보다도 56% 증가했습니다. 모델 Y는 올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 월드 베스트 셀링카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모델Y의 뜨거운 인기 속에 모델3 새 모델인 하이랜드 인기 또한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테슬라 중국 매장에서 판매량이 평소보다 10배가량 늘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반응인데요. 하이랜드 모델이 정말 잘 나왔고 중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이 언제까지 지급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수요가 급증하는 것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올해 연말까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를 베타 버전이 아닌 정식 버전으로 출시할 것이라고 오래전부터 여러 번 이야기를 해왔던 것을 생각해 보면 FSD를 최대한 많은 차에 장착해서 매출을 높인과 동시에 엄청난 도로주행 데이터를 빠른 시간 안에 수집해서 FSD의 성능을 최단기간에 최대로 향상시키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fsd가 우리 주위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사용 경험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앞선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티핑 포인트에서 급격한 fsd 채택 증가가 일어나게 되고 단시간에 폭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는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이폰이 출시되고 앱스토어에서 사람들이 앱을 다운 받아서 사용하는 경험을 공유하게 되자 폭발적으로 앱스토어에 앱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개발자들과 사업자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다양한 앱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폭증해서 아이폰 매출과 앱스토어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 출시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자율주행의 택시 서비스를 결합한 로봇 택시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모델인 모델 3 하이랜드를 때 맞춰 시장에 내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델 Y를 만들면서 보여준 테슬라 엔지니어링 제일 원칙과 모델 3 하이랜드 모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함께 공유해 볼까 합니다. 테슬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모델 Y의 새로운 비디오를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테슬라 차량 엔지니어링 부사장인 라스 모라비는 테슬라의 스포티한 매력을 유지하면서도 크로스오버 SUV의 핵심 특성을 잘 조화시킨 자동차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테슬라 엔지니어링의 제1원칙은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일로머스크의 사고법, 제1원칙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기존에 존재하는 형식을 유추하지 않으면서도 도전적으로 핵심에 접근하는 물리적인 법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테슬라 차량 엔지니어링 부사장 라스 모라비 역시 엔지니어링에 대한 테슬라의 첫 번째 원칙, 접근 방식을 영상에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전통적인 방법이나 과거의 관행을 맹목적으로 고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전통이 아닌 물리학과 역학의 법칙에 따라 시험하고 결정하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모델 Y는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에서 비롯되는 성능과 특징을 구체화하면서 테슬라의 엔지니어링 제일 원칙을 적용한 자랑스러운 증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라스모라비는 모델 Y의 리어캐스팅과 일반적인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혁신적인 단계에 관심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큰 알루미늄 조각은 열처리를 할때 재료가 뒤틀리는 단점을 갖게 되는데요. 테슬라는 높은 강도와 내구성을 가지면서도 결정적으로 열처리가 필요 없는 모델 Y를 위한 특수 합금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독특한 접근 방식으로 모델 Y는 부품을 직선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어서 전체 구성 요소를 기계로 가공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에너지와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테슬라는 이 특수 합금을 사용해서 한두 개의 부품으로 약 100개의 부품을 교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제조 혁신을 이루어낸 것인데요. 가스모라비는 이러한 측면이 바로 테슬라의 창의적인 엔지니어링이 이루어낸 놀라운 성과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델 y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자동차 디자인이라고 했습니다. 테슬라의 궁극적인 목표는 크로스오버의 모든 기능을 모델 y에 혼합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제품을 만드는 것인데요. 다양한 화물 공간과 넓은 공간을 위한 접이식 플래시트 등 많은 기능이 포함됩니다. 모델 Y를 통해서 테슬라는 전기 자동차의 다양한 장점에 대해서 알려주고 전기차가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진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역동적인 주행, 도로에서의 높은 가시성, 넓은 저장공간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계된 모델 y는 말 그대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드라이빙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테슬라는 소비자들에게 테슬라가 단순한 전기차의 경계를 넘어서서 차량 기능을 재정의 하는데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전기차의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테슬라 모델 y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뛰어난 엔지니어링 능력과 엄청난 제조 혁신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수많은 장점들로 인해 모델 Y는 단 시간에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월드 베스트 셀링카가 되었습니다. 테슬라의 모델 3새 모델인 하이랜드가 발표되고 나서 정말 반응이 뜨거운데요. 테슬라는 9월 1일 모델 3의 신형 모델인 하이랜드를 중국에서 공개했습니다. 테슬라는 프로젝트 하이랜드라는 코드명으로 지난해부터 이번 모델을 준비해 왔는데요. 모델 3가 2016년에 처음으로 공개되었고 약 7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8월 31일 유출된 신형 모델 3의 디자인이 화제에 올라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모았는데요.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공식 등장하면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존 모델 3가 둥글둥글한 모양이었다면, 신형 모델 3는 전반적으로 날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헤드램프, 테일램프, 범퍼, 휠 디자인 등을 바꿨고 측면은 거의 변경 없이 큰 틀에서 동일해 보입니다. 디자인이 바뀌면서 차체 크기도 소폭 늘었는데요. 전장은 4,720mm, 전폭은 2,089mm, 전고는 1,442mm입니다. 실내 디자인이 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스티어링 휠과 중앙의 디스플레이만으로 심플하게 구성했던 기존 모델 3와는 다르게 앰비언트 라이트를 추가하면서 분위기를 크게 바꿨는데요. 이 도어 트림과 대시도어에는 우드 트림 대신에 알루미늄과 패브릭으로 처리해서 모델 S처럼 세련미를 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능 면에서도 업그레이드 되었는데요. 1열 통풍 시트와 2열 8인치 모니터가 추가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주행 중에 모니터를 통해서 콘텐츠를 즐길 수도 있고 바람의 세계를 바꿀 수도 있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편의성이 증가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피커는 14개에서 17개로 늘어났습니다. 15.4인치 센터 디스플레이는 화질과 터치 반응 속도 등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직접 사용해 보면 그 차이를 잘알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개선된 것은 일의 충전 주행거리입니다. 18인치 휠이 장착된 후륜구동 rwd 사양은 중국 cltc 기준으로 606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롱레인지 사륜구동 사양은 무려 713km나 주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기존 모델 3보다 약 12%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어마어마한 업그레이드인데요. 가장 중요한 가격을 살펴보면 중국에서 신형 모델 3 RWD는 25만 9,900 위안, 한화로 약 4,725만 원입니다. 롱레인지는 29만 5,900 위안, 약 5,380만 원이고요. 기존 대비 약 500만 원 정도 인상된 금액이지만 기능 개선 등 변화폭을 살펴본다면 이 가격이 무리가 아니라는 것을 잘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형 모델3는 9월부터 기가팩토리 상하이에서 본격적으로 생산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생산 즉시 고객 인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북미와 국내 시장 출시일은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국내에 중국산 신형 모델3 RWD가 들어온다면 출시 가격은 5천만원 초반이 예상되는데요. 이 경우에 전기차 보조금을 감안하면 4천만 원대 초반에 구입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모델 Y RWD 가격 인하로 인해서 국내 예약이 며칠 만에 수만 건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내년에 FSD가 출시되고 신형 모델 3 하이랜드가 국내에 4천만 원대로 들어온다면 국내 전기차 시장의 가격 파괴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신형 모델 3 하이랜드를 보고 제가 받은 첫 느낌은 보급형 모델 S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굳이 모델 S를 사지 않고도 모델 S급의 퀄리티를 충분히 누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인데요. 여기에 500만원의 가격 인상 정도면 오히려 모델 S를 가격을 인하해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왜 모델 3 하이랜드를 내놓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테슬라의 인공지능 자율주행, FSD에 가장 적합한 보급형 모델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새 모델 3 하이랜드에는 테슬라 인공지능 컴퓨터인 자율주행 칩 하드웨어 4.0이 장착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험용이라는 베타 버전을 떼고 이제 정식 버전으로 서비스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만큼 안전을 위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구성해서 자율주행을 상용화하고 더 나아가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출시하겠다는 일론 머스크의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